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상당한 그 라이벌로 생각하고 경쟁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국과 일본은 라이벌이 아니에요. 전혀 라이벌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을 라이벌로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일본인들은 한국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몇몇 그 한류 팬들,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케이팝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몇몇 분들만 솔직히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거고, 그건 그것도 어디까지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고 한국 케이팝을 좋아하는 거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떼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왜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너네 나라 이런 거 없지? 부터 시작해서. 예, 한국에는 이런 거 있나? 라고 물어보죠. 제가 그래서 일본 식당에서 일할 때 한국에는 지하철 다녀요? 라고 물어보는 여성분도 있었고 한국에는 이런 높은 빌딩이나 높은 건물 없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소 끌고 다니는 줄 알아요. 예, 잘 몰라요. 예,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제가 그 아르바이트 할때한 고등학생이 예, 한국의 대통령은 예, 김정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한국은 예, 그거는 한국 대통령은 김정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만큼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만 일본을 자꾸 그 저기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일본 자꾸 작은 섬나라 그러고, 일본이랑 우리는 이제 이미 일본을 이겼다, 그러고, 우리는 일본을 이제 추월했다. 자꾸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네,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예.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에요. 1억 2천만 명인 나라와, 예? 5천만 명인 나라, 그 인구 2배 이상은 되죠. 예, 1억 2천만이고, 5천만 명이고, 땅 넓이만 봐도 작은 섬나라 그런데, 예, 대한민국 땅의 4배 정도 크기입니다. 일본 땅 크기가. 예, 대한민국 땅의 4배 정도 크기예요. 4배. 예, 저 위에는 러시아고, 저기 아래는 뭐 타이완까지 있으니까요. 다 있고요. 오키나와는 뭐, 오키나와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타이완이에요. 그 정도 이렇게 길죠. 나열시켰다. 그래서 일본 열도입니다. 나열하는 게 정렬시켰다. 이제 나열시킨 일본 열도라고 그러죠. 예, 국가 총생산. 예, 우리 한국은 몇입니까? 10위권 바뀌죠, 아직. 이건 제가 지금 한국을 까대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대단하다라고 죽게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만 사실을 말씀드리고 전달드린 거지 제가 무슨 일뽕을 맞은 것도 아니고 예? 한국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대로 예. 인구가 이렇고 토지 예. 땅 넓이가 이렇고 GDP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게 역량이 다른 거죠.